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방울복랑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방울복랑을 보시면은 입장이 동글동글 작게 다져져서 아주 떼글떼글하죠. 대성 다육에서만 8년을 키우셔서 묵은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수량이 4개밖에 없어서 2만원에 세일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방울복랑 같은 이런 입장을 가진 다육이들은 포장을 조심해서 택배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입장이 떨어지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입장을 떨어진 방울복랑을 받으시면 또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택배는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안 하신다고 합니다. 방문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지금 입장을 보시면은 탱글탱글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봄까지 성장을 하고 여름에는 휴면을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 물을 많이 주시게 되면 입장이 후두둑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여름에만 최대한 물을 적게 주셔서 키우신다면은 예쁜 모습을 계속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신품종 모슬폴인데요. 모슬폴은 가격은 4,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은 아주 작고 사랑스럽게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쁜데요. 이런 아이들은 합식을 해도 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품종이라서 찾기가 조금 힘들고 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 모슬폴 신품종을 소개해 드렸답니다. 신데렐라를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신데렐라 목대를 좀 보세요. 오래되어서 목질화가 되어 있죠. 신데렐라는 예전에는 귀하게 대접받던 시절에는 몸값이 한 100만원 이상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매니아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미인들 다육이들이 입장이 동글동글한데 이 다육이는 신데렐라는 동글동글하기보다는 약간 길쭉길쭉하죠. 신데렐라는 봄보다는 가을에 더 성장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다른 다육이처럼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또 어떤 다육이들이 어떤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나 함께 보실게요.